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왜 보낸 거냐 하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이 그 집에서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주의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이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그게 빌레몬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빌레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한 도전입니다. 굉장한 도전이에요. 1절부터 14절에 보면 빌레몬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빌레몬을 통해서 교회가 서게 되고, 그렇죠? 교회를 이끄는 리더예요. 리더예요. 근데 그의 믿음의 삶에, 굉장히 믿음의 삶에 이제 도전의 시간이 온 거예요. 정말 중요한 삶 속에서 드러나는 본이 보여지는 그러한 것이 나타나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말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예, 그것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섰을 때, 신앙이 어느 정도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삶을 통해서 정말 힘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라 하는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바로 빌레몬에게는 바로 그런 도전의 시간이에요. 예, 내 종인데 우리 집에서 물건을 훔쳐가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고, 예, 배신했고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도망간 종은 죽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도망간 종을 숨겨준 사람도, 예, 벌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한 세상의 법칙 앞에서, 그러니까 세상법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도 할 말 없어요. 세상법으로 따지면. 그러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원수 같은 오네시모를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도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삶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지를 제대로 보여라 하는 시간이 빌레몬에게 다가온 거죠.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 근데 이게 그냥 내가 너 원수 용서해 하는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더 힘든 걸 요구해요.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이 무슨 얘기예요? 그때 돈을 훔쳐간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영원히 함께하게 되어진 형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원에서 상관된 내게냐. 그렇죠? 이제는 형제로 대하래요. 형제로. 내 종인데 사랑하는 형제로 대하래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다고. 사도 바울을 대하듯 오네시모로 대하래요. 정말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한테 어떤 원수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재정적인 손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은 나의 종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 밑에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용서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보다 더 낮게 대하는 거예요. 나의 지도자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 도전을 빌레몬이 받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제대로 예수 믿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순간이 와요.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냥 말로 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를 나보다 낫게 대해주는 것까지 요구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온다니까요. 우리는 이 시험에서 통과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빌레몬서예요. 이 시험에서 통과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형제로 대하고 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될까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15절에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영원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천국 가서도 형제 자매예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16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난 너 사랑하지 않아 해도 우리는 영원히 천국 가서 영원히 정말 살아야 되는 존재고 예? 사랑하는 형제의 관계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예?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는 형제가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싫으나 좋으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되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는 왜 사랑해야만 할까요? 왜 받아들이고 용서해 줘야 될까요? 19절에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뭘 갚으냐면 그 빚진 게 있으면 물질적인 건 갚겠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18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래서 19절에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갚을게. 물질적인 손해는 내가 갚을게. 그렇죠?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물질적인 관계는 좀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 하냐면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빌레몬아,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적인 빚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너무하다라고 할 정도로 빌레몬을 몰아붙여요.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잖아. 이게 뭐예요? 복음의 빚이에요. 복음의 빚.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해서 너 예수 믿게 되었잖아. 복음의 빚. 근데 이게 좀 더 큰 빚으로 생각하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너 예수님한테 빚진 게 있잖아. 빚진 게 있으니까 너 빌레몬의 형제를 받아들여야 돼. 맞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빚진 자예요. 복음에 빚진 자고, 그렇죠? 우리의 생명을 빚진 자예요. 우리는 정말 더 많은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기도 해요. 예. 우리 하나님께 더 많은 죄를 탕감받아 놓고 내 형제 그 한 죄 하나를 보면서 용서 못하겠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린 빚진 자예요. 그리고 왜 용서해야 되느냐. 20절 오 형제야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여러분들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힘들어져요. 우리 가족이 힘들어져요. 예. 근데 내가 용서하고 내가 그 사람을 받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교회가 기뻐하게 돼요. 교회가 평안을 누리게 돼요.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이제는 용서할 줄 아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험을 통과할 줄 아는, 믿음의 본을 보일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지만 정말 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그 사람도 예수를 믿기에 사랑하는 형제이기에 영원한 사랑하는 형제이기에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임을 내가 기억하며 용서하며 받들어줄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가 평안하고 공동체가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